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안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장난치지 말고 예. 일단 전 무에터 대표로서 예. 어제 책임감 없이 이제 해체를 하고 마치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꾼과 같은 포부를 밝히고 3주 만에 이제 해체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엔터 좋아하시는 팬들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후원해주신 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사고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이 느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해체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제 팬들마저 많이 실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국토 다녀온 뒤 사람 바뀐 줄 알았는데 사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뀐 척만 할 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을 안고 장기 후방을 좀할 생각입니다. 예. 는 장난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장난쳐서 죄송하고. 일단 여튼 정말 국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고 정말 이 무엔터 정말 엄청 거창한 이제 포부를 이렇게 알리면서 진행을 했는데 뭐 오메킴 이경민한테는 6개월 하고 계속 빤스런 했다 하는데 저는 정작 3주 하고 빤스런 했습니다. 예. 일단 그점 너무 죄송하고요. 예. 한 달도 못 하고 3주를 하고 빤스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졌던 실망들, 그 다음에 도대체 뭐 그냥 너가 하든 뭘 하든 그냥 보긴 볼 텐데 그런 거창한 말은 도대체 왜 했었냐라는 이제 질타. 그 다음에 뭐 해체하든 뭐 하든 방송만 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네가 방송을 하는 거 보지만 너가 만약에 보라 크루를 만든다고 하면 더 이상 이제 말릴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입이 방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사태를 전적으로 100%제 책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며, 이 무엔터를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러,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좀 실망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뭐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기다리고 있는 것 마냥 바로 해체하는 모습 보고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척척 없이 저의 왜 해체했으며 저의 상황을 낱낱이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기 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알겠습니다. 네. 일단 출발부터가 너무 거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J를 키운다라는 명목으로 크루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아직 다 안 컸는데 뭔가 좀 키운다 이런 게 말이 조금 빡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 좀 약간 자기 방어가 아니라 제 잘못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자기 방어가 아니라 제 잘못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뭔 자기 방어 드립입니까? 제 잘못을 얘기하는 건데 제 잘못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 방어죠? 그게 제 잘못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해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도대체 그게 자기 방어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튼 말을 계속 이어가면 너무 이제 좀 약간 너무 거창하게 이제 좀 잡아서 이제 너무 뜬구름을 이제 잡으려고 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출발 자체가 저 때문에 인해서 너무 아, 이 모토가 너무 말도 안 됐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무리한 사업을 확정하려다가 개망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계속 뭐 엑셀을 한다마다 이 지랄하면서 엑셀할 자신감도 없으면서 욕먹을 용기도 없으면서 계속 뭐 한다마다 이 지랄한 것 자체가 그게 문제다. 예. 그런 생각을 들었고 전 그래서 여튼간에 이 회사 아 이 크루 자체가 BJ들을 다 같이 양성해서 키워서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BJ 양성소 정말 엔터 정말 이제 뭐 기획사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오빠 문현은 항상 뒤에서 있을게요. 실패의 포인트였다. 예. 그래서 뭔가 취지가 좀 빡센 취지였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예. 해체를 시켰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체하고 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말만 뭐 하겠다 제 자신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또 오늘 돌아... 기력 좋죠? 조용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보라 하겠다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뭐냐 또 마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마크를 그냥 3일 하다가 시청자 당연히 잘 찍히겠죠. 거기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3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충 이게 보라지. 조용히 좀 예 알겠습니다.
대충 뭐밥한끼 하고 그 다음에 또뭐 고토랑 뭐 연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상 방송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롤 CK 한번 때렸다가 뭐또 나라 까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들. 예. 저도 제 자신한테 속지 않습니다. 예. 마크 3일 하고 그 다음에 뭐 보라 한다고 하면은 아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뭐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안 하고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 3주 안에 이렇게 크루를 해체시키고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건내 커리어에 맞지 않다. 이왕 한거 다시 잘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새롭게 목표를 정해야 된다. 크루를 새롭게 목표를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시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한 분들 모셨습니다. 들어오시죠. 극락.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그정도인가? 빨리 무엔터 로고나 달어. 극락. 이번에는 2주짜리냐? 가능하세요? 최고야. 3주 대장공준 국토 3주 보라 3주 이번에도 3주. 이거지 이게 공준이지. 반갑습니다 주준 씨. 예? 3주준. 이날이 오면. 예예예예 몸에 힘이 들어. 이렇게 이름이 아, 주주씨.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구원투수라고 해야 되죠.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은 3주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저 이제 제가 무엔터 만약에 하면 4주까지 늘려보겠습니다.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6개월 하셨기 때문에 예. 6개월보다는 더할수 있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예. 이제 모셨습니다. 아, 예. 할수 있죠. 일단 맥키미 형이랑 이제 보라 크루를 이제 다시 하는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남아공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저 너무 자주 말해서 이제 또 사람들한테 저또 하공 죄송한데 진짜 가요. 다음 주 예, 안 믿어. 진짜로 가요. 불화가 아니야. 안 믿어. 진짜. 아니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왜 맨날 제 방송 나올 때마다 군대 후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군대 후임을 몇 아니 번 만나신? 근데 제가 지금 48시간 벌칙 때문에 하는 건데 안할 수가 없잖아요. 48시간 왜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오츠쿠루 할때뭐 내가 찐텐 돼가지고 벌칙 그 재판에서 벌칙을 받았어요. 아, 네.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해체가 됐지만 벌칙을 받아 이게 책임감이에요. 아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군대 후임이랑 틱톡 찍으러 간다고. 뭔, 저 틱톡 뭐 찍으려고요, 저랑? 저랑 뭐 찍혀요? 아니, 근데 예? 저, 저랑 뭐 찍으시려고요? 아니, 믿게 될 게가 예? 없어서. 할 말이 없네. 이거 찍을 거예요. 아, 뭐 찍을 거예요? 뭔, 아, 믿게 될게 없잖아요. 아니, 군대 후임이랑 틱톡을 왜 찍냐니까요? 예? 야, 틱톡 보세요. 아니, 그럼 뭐라고? 와. 그럼 이렇게 말해요? 봉준이 방송 가요? 이렇게 말해? 아,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르겠다. 하나 찍어야 돼. 아니, 일단 중요한 건, 어제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제. 예예 예, 예. 예. 진짜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나도 방송 중에서 못 봤어. 아 예. 근데 계속 또 피셜이 날라오는 거야. 네. 뭐 이제 러아 뭐 러아랑 그 누구야 해밍이랑. 네. 어? 뭐 어깨가 박살 난 게 아니라 뭐 부서져서 조립해야 된다. 계속 피셜이 날라오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로 봤죠. 근데 한 명밖에 안 보이던데? 어떤? 오세블리 우참쇼? 아 근데 그 양반은 왜 보여? 아니 우리가 진지한 자리인데 왜 거기서 우참을 하고 왜 있는 거야? 우참을 하는 거야? 나 이해를 못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 맞아요. 제가 강제적으로 요즘 밀고 있어요. 뭐요? 오세블리가 행했으면 무엔터가 해체 안 했겠지. 제가 방 강제적으로 그걸 이제 밀고 아, 제 방 천명끼리는 밀고 예. 있어요. 아, 예. 그 사람은 뭐 진지한 자리에서 우참을 하고 아, 있어. 그러니까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네. 아니 근데 그 혹시 어제 이제 그 해체됐다는 소리 듣고 네. 갑자기 또 한 대 태우시면서 네. 예, 혼자서 개인 방송 하시면서 네. 원래라면 나도 이제 무엔터였는데 무엔터가 사라졌다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무엔터 망령 형들이 풍사주던데? 아, 그래? 어제 사라졌어. 아, 저 원래 무엔터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라졌네요. 하니까 망령 형들이 오셔가지고 별풍수 쏴줬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쉽네. 오이사 하면서. 아, 잔풍을 거기다가 쏜 거예요? 아, 네. 예. 아, 근데 이제 풍 빨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 근데 맥킴 씨. 네,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진짜 사자성어죠. 네. 격세지감. 격세지감. 예. 세월이 이제 뭐 그렇게 늘러가 느낀다. 네, 예, 격세지감을 합니다. 왜냐 무엔터가 뭡니까? 무엔터 1기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의 초창기 멤버들. 맞죠. 무엔터 1기에서 나올 때마다 촉촉 이러면서 그렇죠. 막 꺼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재미없다. 막 이렇게 하다가 분위기 다운된다.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이제 무엔터를 해서. 2인자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전 격세 그건 좀 부담감이 또 아니 2인자가 아니고 이거는 뭐 2인자들이 2인자 아 그러면 그럼 죄송한데 당신을 2인자 말고 그럼 누가 2인자입니까 그러면 윤종이 윤종이는 피해라고 있어요. 아니 윤종이는 피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자리로 두고 아 진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인자는 공성으로 두고 3인자로 할게요. 3인자. 네, 네. 아, 예. 3인자 또 부담 또 드리면 안 되니까. 네, 네. 또 그거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격세지감이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무엔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 근데 전 진짜 어제 이게 전화 통화해가지고 좀 감동 받았어요. 뭘 감동? 형, 아 이거 진짜. 좀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내가 너무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했어. 좀 이렇게 해서 그치. 좀 다시 해야겠다 형 이랄까. 그치. 봉준아 맞아. 다시 해보자. 다시 해야지 근데. 와 근데 저 진짜 감동 먹었어요. 너의 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내가 설명해줄게. 말씀하세요. 딱 기다렸어. 그러니까 너의 팬분들이 원래 기반이 보라 기반이야. 근데 너가 게임하는 것도 보라적으로 하잖아. 거의 마크도 어떻게 보면 게임 속 보라잖아. 그쵸. 재밌게 봤어. 근데 한 갈증이 있단 말이야. 갈증이 그 진짜 순수 보라에 대한 갈증이 있어. 근데 갑자기 김봉주 방송에서 아 보라 그루 장기적으로 바라보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 그거 그만하세요. 아무튼 했어. 아, 예, 예. 그럼 이제 봉박인들 와 드디어 봉준이가 내 갈증 채워주는구나 했는데 주준이. 아 주준 한 3주준이 나오니까 이건 화가 나지 사람들 기다렸는데 아니 주준이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어쩔 수가 없잖아. 아니 주준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아니 채팅창이 도배가 됐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야. 뭐 죄송한데 잠깐 또 3주준이 도배가 됐어요. 아니 죄송한데 제 방송에서 주준이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국회로 쳤어요. 아 부캐로 치셨군요. 네, 아, 무자기방으로 쳤습니다. 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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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습니다. 아 부캐 닉네임 무자기방어인데 아까 전에 자기방어 도배 되길래 깜짝 놀랐는데 또 물타기를 시도하셨군요. 예예예. 원래는 이제 네. 답부 형이었는데 이제 네. 바뀌었죠. 아 답부 형이었어요? 아니 원래는 이제 그걸로 답부를 놀리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 말도 안 채팅 안 찍고 전자는만 올려 무자기방어. 답부가 막 이렇게 하거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해요. 그 뭐야 테이블 하나 들고 와라. 예, 예. 그게 예. 중요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무엔터 제가 만들었을 때 성장을 시켜서 이제 그 완전 뭐라고 해야 될까? 메이저를 만들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완전 엔터였어요. 이제, 완전 이제, BJ 아, 양성소. 성수, BJ 양성소 그거였는데 방향성을 좀 어떻게 잡아볼까요? 정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동춘님 팬분들도 그렇고 너 방송 즐겨보시는 이제 아프리카 그냥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너의 그 일상 속 보라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키워주겠다? 이거는 조금 뭔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냥 같이 성장한다! 같이 성장하면서 재밌게 방송한다! 요런 느낌이 괜찮지 않을까? 같이 성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너무 이제 뭔가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면 이게 좀 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좀 빡세니까 테이블 줘봐 성장해 나가면서 그냥 진짜 그로 재밌는 방송 하면서 옛날에 진짜 무엔터처럼 진짜 무엔터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그 고전 무엔터처럼 와 막 목욕탕 가가지고 막 물 존나 퍼내면서 그걸 그저 그것도 먹방 BJ 그분 누구야 초청해가지고 봉충무 띠디디디디 50만원 나왔습니다 띠디디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진짜 순수 보라로 사람들 좋아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너가 이제 더 성장한 거 아니야 그때는 막 이랬고 먹방 BJ가라 F1이니까 아 그니까 먹방 BJ 아니 먹방 BJ였잖아 그때는 프로님이 띠디디디 가면서 아 50만원 나왔네 하고 그때는 너가 뭐였어 딱 방송 끝나고 와서 와 오늘은 진짜 5천명 찍었다 너무 좋아하면서 그 여러 같이 즐거웠어. 너 팬들이랑 너도 즐겁고 그때 기억해봐. 그러네요. 그 추억이네요.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변해서 이제 그때 그 느낌은 아닌데. 오 깜짝. 예? 그 테이블 말고 길다란 테이블 들고 와야지 마. 그러니까 아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오디션 본다? 이건 좀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치. 기존에 있던 멤버들한테는 단체 카톡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 썼죠? 달에 이런 뭐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치. 내가 신경 아예 못 써줘. 아 근데 그거 너가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왜냐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봐봐. 크루 하면서 진짜 좋은 멤버가 좋은 게 뭐예요? 시청자 낙수? 별풍선 들지?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지? 근데 너의 이 미친 구글이 뜨는 별풍선 뚫어 아 진짜로 일단 시청자 봐주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엔터가 처음에 그 거치대 좀 줘라 처음에 이제 생각했을 때 너무 이제 달마다 뭐 한 달에 엑셀 한 번씩 한다 엑셀 한 번씩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그냥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그렇지. 나중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중점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좀 말씀을 하고 싶고 정말 그 본연의 그 무엔터 그 본연의 무엔터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퓨어 보라로 예 아 그게 좋아요 근데 진짜. 좋아요 예. 너무 진짜 뭐 키워주겠다 JYP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진짜 좀 뭐 그거잖아 아 예 그렇지 아니 아무리 당신이 뭐 지금 인기 많고 뭐 알아 아 네네 뭐 JYP 만난 뭐 트와이스 보세요? 뭐 키워주겠다 오빠지 그거는 그래서 방향성을 좀 약간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아 그 완전 퓨어로 이렇게 하면서 그건 어떻습니까? 어떤 거죠? 뭐 이제 남자 BJ로만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남자 여자 뭐 다 섞어서 해도 된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자 멤버가 근데 좀 있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멤버도 좋은데 남자가 좀 있어야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역시 아 진짜 남자가 있다 역시 오이사님 아 재미는 근데 보통 남자가 주잖아요 나 휴대폰 좀 줘 맞아요 재미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들 네. 뭐 그거긴 하지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엔터 방송 단체 한파 보셨습니까? 2시간 동안 제가 오세블리만 때렸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까 이게 진짜 그러면 진짜 이게 처음 막 몇 번은 재밌게 봐도 그럼 또 이렇게 또 나와요. 또 이제 오세블리 타격한 보고 오맘들이 생성을 이제 왜 우리 블리만 때림? 왜 하루 종일 블리만 패는 게 재밌음? 바로 이렇게 또 역효과 난다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 돼야 되는데.
맞아요. 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맞죠.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그냥 퓨어 보라로 갈. 아 근데 이게 난 크루를 하면서 느낀 게 시청자가 좀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갈증 느끼던 사람들이라니까. 너의 이제 보라, 그러니까 보라 기반인데 보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래 애초에 많은데 너가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재밌게 했지만 그러니까 보라를 원하던 사람들이 보라 한다고 하니까 막 몰려와서 보지. 당연히 너가 하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들은 일단 지금 남자 BJ로만 가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여자도 있어야 돼.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다 보세요. 다 이제 여기 딱 고토상만 딱 불러서. 어 아니야라고 하네. 예. 아,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고토상 불러서 세 명 앉아 있죠. 모니터 침 뱉고 싶어. 이거는 그래도 이쁜 분들이나 분위기 환기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편집으로 보고 재미로 봐도 이게 비디오가 너무 빡세서 쉽지 않아.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좀 약간 그러면 섞으면서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러면은 5대5 뭐 이렇게 뭐 비율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죠. 네, 괜찮고 우리랑 취지가 맞고 열심히 할 사람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네, 나 그냥 제 의견은 그렇다 이거죠. 뭔가 이제 좀 그래도 남자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자들 수만 해도 뭐 뽑을 게 많으니까 토크거리나 이런 게 나쁘지 않다. 남자들 말 뽑으면 아 리빌딩 너무 좋은데요? 에, 시청자분들도 뭐 혹시나 뭐 좋은 의견 있으면 계속 알려주시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혹시나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많은데 네. 지금 아 잠시만요. 일단 남자 멤버 그 기존에 있던 네. 예. 그 두 분은 할 건지는 안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남자 멤버 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이렇게 하려고 네. 하면 어떻습니까? 남자 멤버? 네. 아 그 멤버 중에? 아니 아니야. 네. 뭐 만약에 이제 그 다른 데서 이제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하면 누가 좀 괜찮은지. 아 남자? 네. 일단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윤종이가 최고긴 한데 근데 이제 윤종이는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발상의 전환.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옥규님 해라, 누구 해라, 연보성. 때아빠 존나잖아. 그치 그거. 고투야 때아빠. 말이 안 되긴 하네. 말이 안 되긴 하네.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연보성. 순수 재미 1등이긴 하네. 아 그치 그치. 어. 근데 이건 드립이고 왜냐면 거기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치. 와이브 엔터를 하고 있으니까 빡세고. 내가 봤을 땐 그래도 봉준이랑 좀 케미 잘 맞는 사람으로 그래도 가야 돼.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그거 정의를 할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미 네. 저희가 어차피 두 명에서 알아서 저희가 이제 잘 할 거라서 저는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큰 걱정 없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 이거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무에터가 솔직히 말해서 딱 이렇게 했을 때 뭐 재밌고 이래도 아 봉준이 좀 빡세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똥꼬쇼 그거긴 해. 룰이 그러니까 봉준이가 없으면 오디오가 정적되고 뭔가 모든 대화가 다 봉준이가 있어야만 일어나. 근데 그렇다고 해야들 우리 애들이 또 이제 또 그 뭐야 방송을 못하냐 또 그건 아니거든. 어 그치. 아니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멤버들 다 방송을 잘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거죠. 네 얘기 꺼내도 될까요? 네네 기뉴다. 아 유다 형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말씀하세요. 방송도 너무 잘하고 네네네 너무 잘 맞는데 이제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내 방송을 본 무엔터 사람들은 그 기뉴다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정말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잘 채웠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지금 기뉴다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들이 좀 거리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더라고요. 뭐죠? 뉴뉴다라고. 뉴뉴다라고 뭐 하고 있던데 그래서 만약에 진짜 뉴뉴다가 되면은 한번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의 이제 그 오디오 부담을 이제 맥킴씨가 옴으로써 네. 좀 덜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급하기는 하지만 아 맞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뭔데 제가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네.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다니까 이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도파민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아. 너무 천천히다 보니까 맞아. 너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흥미를 좀 잃더라고. 아, 그치. 그래서 조금 약간 추진할 거는 좀 빠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 그게 아,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제 해체가 됐고 다시 이제 그렇게 새로운 느낌인데 뭔가 똑같은 방향성은 맞아요. 좀 그래도 틀리니까 너가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디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계속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새로운 멤버에 대해 걱정을 좀 덜어도 될 게 또 네. 이제 미국이 또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쏟아질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또 이제 아, 네. 아, 네. 네. 트위치에서 무엔터를 좀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어? 진짜 해체했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어, 예, 예. 아니요?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 아니 이게 왜냐면 신선한 느낌이잖아. 아, 그쵸, 아프리카 그쵸, 분들은 그쵸. 모르잖아. 예, 예.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많이 안아, 많이 안아라고 하는데 어?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역캠분들이랑 역캠분들은 진짜 많이 올 것 같아. 아 근데 역캠분들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 남자들은 모르겠어. 어, 솔직히 메이저분들은 어딜 가든 뭐 잘 되기 때문에 어. 역캠분들은 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그렇지. 뭐 여튼 네이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여튼 그래서 에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트위치를 이렇게 하면서 에이. 아 근데 지금 트위치도 지금 난리인 게 에이. 지금 이게 선두로 갈 사람이 한 명 나와야지 이렇게 돼. 아, 그렇지. 다 지금 좀 애매하게 지금 간 보고 있어. 지금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래가지고 맞아, 어, 맞아, 지금 맞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중요해서 그리고 좀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시청자가 4만 명 가까이 될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뭐죠? 이경민 사태. 정말. 어,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진짜 나 상상 못했어. 전 경민이가 무슨 진짜 재지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팬챗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아, 왜냐면 이제 중계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이제 그 4만 명이 될 때는 아, 이거는 이제 팬챗을 하는 게 맞다. 좋습니다, 왜냐면 좀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00개를 하면 이제 채팅을 못 치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100개로 이렇게 딱 빡세게 아~ 예, 4만 명 이상은 아 왜냐면 이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 4만 명 이상은 통제가 안 돼가지고 매너 있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 건 아는데 맞아요 맞아요. 한 번 또 쫙 올라가면 그래서 저희 무엔터 롤 4만 명 이상이다? 예. 100개 어? 그러면 혹시 만약 무엔터 진행하다보면 다른 사람 방송을 할 때도 돼. 그거 룰 고정되나요? 네. 왜요? 100개 팽각 받으니까 아 맞다 그리고 우리 로맨킴 씨 예 정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뭐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예. 방송을 이제 예. 많이 예.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키시 방송. 왜냐면 아니 저는 근데 그거는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물어보지 마. 아 이제는 왜냐면 예. 대우를 해주는 아 근데 저는 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나는 근데 그게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된 게 저번에 무차 글러 반방에 거의 여러분들 몇 년치 그 갈증이 한 번에 풀렸기 때문에 진짜 상관이 없어요. 무차 글러 단 한 방에 아 이게 너무 배가 불러.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 무차 글러는 야무졌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할게요. 예. 소소하게 하자 이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너랑 소소는 아니, 나는 소소랑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걸 쓰면 안 돼 너는. 맞아요. 안 돼요 네. 진짜로. 그래서 소소 이런 거는 말고 라이트하게 하자 이건 저랑은 솔직히 말해서 제 체급에 좀 맞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하려고 모인 크루 하지만 엑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지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예, 그냥 시청자분들이 재밌다고 쏴주는 풍선 야무지게 받아먹자. 아 인정. 아 그게 제일 맞는 거 같아. 이게 맞는 거 같아. 그게 너무 좋아. 예, 딱 이게 그게 진짜로. 시청자들이 딱 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데 제가 주제넘게 예. JYP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 그냥 트와이스 멤버 그러듯이 너무 좀 솔직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깝쳤어요. 그거는 이제 뭐 BJ로서 뭐 완성시키겠다 거의 그런 뉘앙스 너무 깝쳤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준이로
이제 해서 리메이크의 무엔터인데 아 일단은 제가 단톡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남겼어요. 네. 뭘 남겼냐? 뭐라고 했죠? 아 이게 그 뭐 별풍선이라든지 뭐 엑셀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아예 못하고 나중에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방향성이 완전 달라졌다. 너희들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이제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혹시라도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라. 와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네. 그래서 일단 스포할게요. 그냥 이 남자 두 명은 일단 부를게요. 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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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남자, 들어오세요. 아, 네. 아무도 열심히. 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네.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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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소리가 이렇게 웃겨. 여기 이제 안녕하십니까. 여기 티몬과 티몬과 품바. 아, 품바 이제 품바인데. 나머지. 예. 자 일단은 이 두 분은 뭐 같이 이제 너무 해서 잘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서. 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집 보라에서 이만한 남자 이제 못 찾는다. 아 진짜 없어요. 진짜로 사람이 없어. 예, 못 찾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명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아, 예,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가나요? 당연하시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뭐 친수 아니고. 예. 근데 내가 진짜 딱 느꼈어. 우리 뭔 줄 알아? 뭔데? 남자끼리 크루하면 안 돼. 안 돼. 칙칙하다니까. 지금 여기 못 하겠어. 진짜. 진짜. 이건 사람들 이 팬도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뭐 라디오 모드로. 아 진짜. 이거 오디오 보기 싫어해. 이거 목소리만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와 이건 좀 빡세긴 하다. 아, 공기가. 진짜 데이터가 아까워요. 와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빡세다 이거. 이거 빡세지. 심지어 소름 돋는 게 둘 다 또 톤도 어두워가지고 또. 아 그러니까 당신 피부 톤이 왜 이렇게 나랑 똑같대? 아 이거. 진짜, 우리 둘은 곧 죽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살 빼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이거는 정말로 이건 안 되고. 그러면은 저기 그 뭐야 율리에스 형님이랑 그 새벽에 PT 받는 거 우리 세 명에서 같이 받읍시다. 난 좋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또 점리랑 선대천한테 받아봤는데 네. 야무져요, 진짜. 그러니까 저한테 여쭤봤잖아요. 지려. 네, 근데 이제 형님. 저는 이제 좀 빡세다고 느꼈는데 같이 하는 거면. 네, 같이 아, 같이 하면 좋으니까.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로렌 씨는 좀 어떻습니까? 로렌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뭐 변신했다. 인정. 아니 난 솔직히 말씀드릴게 일반인이라 마인드였거든. BJ분도 난 생각 안 했어. 인정. 근데 이제 진짜 BJ야. 뉴 로렌이야. 진짜로. 아, 진짜로. 내가 이 정도로 변할 줄 몰랐어. 정말 너무 좋아. 놀랐어. 난 솔직히 말할게. 예전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존나 낮은 톤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인정. 텐션 옆에서 다 떨어지는 거 알지? 아 그니까 종서가 존나 재밌는데 옛날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소리 톤 너무 낮다. 그래. 텐션 없어 보인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 요즘에는 또 내가 텐션 올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하나 봐.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하나 봐. 톤을 올려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톤을 올려고 듣고 표정도 뭐 이상한 족같은 표정 하나 있어. 아 그래? 우리도 한번 보여줘. 우리도 한번 보여줘.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안 한 거야. 이거 아직 안 한 거야. 다음 주에 한번 텐션 낮출 일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대박이랑 저텐션 주기로. 아 그건 인정이지. 아 그건 인정이지. 그래. 원래 그렇게 그래.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키운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애들도 막 다급해가지고 그렇지. 뭐라도 하려고 그치.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부자연. 내가 그걸 봤는데 의학 씨가 방송 하루도 안 쉬었더라. 아, 그 한량이. 와. 막 그냥 뭔가 보여주겠다는 다급함에 자기가 성장해야겠다는 의학이도 되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취지로 가면서 뭐 나중에 뭐 더 잘 되면 뭐 좋은 거고. 아,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은 뭐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아니 다 좋아하시지 않나? 예, 좋으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갈까요? 예, 가요. 집에 가도 돼요? 네, 집에 가요. 아 그리고 저 남아공 가시면 제가 2주 동안 음액킨집 쓰기로 했습니다. 진짜? 아 왜냐면 내가 어차피 비니까 집이. 오 좋네. 2주 동안 더 모아서 단기가 아니라 보증금. 와, 좋네. 역시. 아니 어차피 집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저 사람은 집을 언제 구하는 거예요? 계속 집을 떠돌이처럼 이렇게 그냥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게 어울려. 어?
좋은데 그러니까 방랑자 느낌. 아니 그거 어때요? 그거 알아요? 예전에 너는 팬 나는 팬 나는 팬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는 팬으로 하면 괜찮은데 진짜 저 사람. 진짜 실제로 했었잖아 옛날에 난이랑 실제로 했었잖아. 아, 왜 그런 걸 얘기하세요? 그거 왜? 나쁜 게 아니라 방송을 했다는 아니, 그런 걸 왜 얘기하세요? 나쁜 게 아닌데. 네. 아 그러면은 예, 또 저기 그 누구야? 아 이제 여성분들 아 누가 왔을지 온 사람 있으면 예. 한 명씩 예예예 매니에부터 예 올려주세요 한 명씩 예.